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네. 소스 오디오에서 제작되는 네. 아틀라스 컴프레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스 컴프레서는 음악 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클래식 아날로그 스타일부터 스튜디오급 렉형 장비에 아우르는 현존하는 유명 컴프레션 제품들을 그대로 재현하여 총망라한 제품입니다. 아틀라스 컴프레서는 버튼 하나로 기타, 베이스 어떤 악기든 최적화된 컴프레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단종된 다이아몬드 옵티컬 컴프레서 같은 클래식 스톤박스 스타일 컴프부터 하이엔드 렉 유닉 타입의 1176 컴프레서 그리고 그와 상반된 느낌의 부드러운 컴프레션이 특징인 LA2A까지 아우르는 아틀라스 컴프는 총 6가지 다른 컴프레션 모델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음역대와 고음역대를 동시에 독립적으로 컨트롤 가능한 듀얼 밴드 컴프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각각의 컴프레션 엔진은 트레쉬홀드, 레시오, 어택, 릴리즈, 아웃풋, 톤 그리고 믹스 등 소스 오디오사의 원 시리즈 이펙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보드 컨트롤 방식으로도 세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원 시리즈 페달과 마찬가지로 아틀라스 컴프레서는 뉴로 데스크탑 에디터 혹은 모바일 앱 연결을 통해 잠재력이 더욱 증대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뉴로 에디터를 통한 조작은 DAW상에 있는 플러그인 타입의 컴프레서 혹은 실제 아날로그 렉 마운트 장비를 조작하는 듯한 섬세함과 함께 스튜디오 컴프레서 모듈러서 가지는 모든 능력을 구현할 수 있게 합니다. 아틀라스 컴프는 모드를 변환할 수 있어 기타뿐만 아니라 베이스에도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 소스 오디오사의 원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 뉴로 데스크탑 에디터라든지 아니면 뉴로 앱을 사용을 해서 이 굉장히 디테일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시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자체적으로 이 원 시리즈 온보드 페달 타입으로 노브를 조작하면서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것에 중점을 둬서 여러 가지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lt 버튼. Alt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노브를 돌려 Alt 파라미터 값을 조절합니다. Threshold. 신호가 압축되는 데시벨 레벨을 조절합니다. 레시오. 시그널에 압축되는 비율을 정합니다.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컴프레서 시그널을 블렌드합니다. Alt 기능으로는 어택이 있고요. 컴프레서 효과의 시작 시간을 결정합니다. 아웃풋. 아웃풋 볼륨을 조절합니다. Alt 기능으로는 릴리즈가 있고요. 컴프된 시그널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프리셋 셀렉터 토글. 옵티컬, 스튜디오, 듀얼 세 개의 토글 스위치와 두 개의 프리셋 뱅크를 사용하여 여섯 개의 서로 다른 프리셋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리셋 뱅크는 녹색 LED로 두 번째 뱅크는 빨간색 LED로 표시가 됩니다. Alt 스위치를 이용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토글 스위치가 스튜디오로 가 있고요. 네. 거의 다 12시에서 1시 사이 노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시오를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한번 돌려서
좋습니다. 다시 클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네. 네, 좋습니다. 토글을 옵티컬로 네. 변경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상태에서 블렌드 노브를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다시 클린 사운드를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자 듀얼로 토글 스위치를 전환을 했습니다. 배음이 그죠. 오. 실제로 제가 그 이 소스 오디오 사의 홈페이지에서도 봤었고 구글링을 하면서 네네.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뉴로 데스크탑 에디터를 사용을 했을 때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DAW를 돌리면서 플러그인을 저희가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이 파라미터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어떤 느낌에서 이제 이 컴프의 질감 정도 그것도 이제 모든 질감을 다 보여드린 게 아니라 맛배기로 조금 보여드린 거지만 뉴로 데스크탑 앱이나 이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진짜 스튜디오 컴프를 만지는 듯한 조작을 통해서 파라미터 값을 변형시켜서 더 자연스럽게 더 압축감이 있는 컴프를 만들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컴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는 좀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진화를 해가면서 출시가 되면서 점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 소프트웨어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용이 또 편리해진 장점을 가지고 있고 컴팩트한 사이즈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멋진 시리즈가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운드 오늘 어떠신가요? 일단 저 되게 놀란 게 그 확실히 소스 오디오가 요즘 좀 많이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저희가 컴프레스 할 때는 좀 약간 어느 정도의 너무 높은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누가 써도 다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도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변 동료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진작에 벌써 그런 의미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퀄리티를 내는 거에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과 아니면 어떤 환경 그리고 이제 목적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는 스튜디오에 녹음을 하러 가지 않는 분위기가 되고, 이제 믹스를 하더라도 뭐 굳이 뭐 녹음실까지 또 가, 아, 믹싱 스튜디오까지 가서 하는 것보다 그냥 음원으로 주고받고 자기가 모니터 할수 있는 환경에서 모니터하고, 어떤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더 과속화시켰죠. 이 그쵸, 그쵸. 그런 비대면 부분들은. 문화를. 아, 네. 홈레코딩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홈레코딩 기어들이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녹음실에 이제 기타리스트들도 자기 장비를 바리바리 쓰고 이제 들고 가서 이제 레코딩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었는데, 그것조차도 어느 순간 이제 반반 정도 되다가 이제는 진짜 거의 뭐어 그냥 소스 보내주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택해서 쓰고 뭐 컨펌 떨어지면은 그냥 가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더 네, 강해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악기들의 퀄리티가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가격, 그리고 이제 그 개인이 소장했을 때 활용도,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펙트 회사들이 계속 점점 그 자신들이 개발한 이펙트 앞에 말을 붙이는 그 공통적인 문구가 생겼어요. 스튜디오급 맞아. 뭐.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좀 어설프게 스튜디오급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개인의 어떤 장비들로서도 진짜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듯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그렇죠. 있다라는 발판이 너무 넓게 저변에 깔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특정 기어에 쏠려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장비를 이제 구비를 하려면 개인 장비도 돈이 많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소스 오디오 이번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는 뭐 현장에서도 녹음 때도 굉장히 발군의 사운드를 발휘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컴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컴프레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소스 오디오의 아틀라스 꼭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 먼저 아틀라스 컴프레서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소스 오디오의 진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스 오디오는 계속 진화하고 있고, 점점 이 씬에서 훨씬 더 좋은 입지를 차지할 것 같아요. 저때 나왔던 프리 장난 네.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 프리랑 이 얘까지 만나면서 지금 느끼는 게, 아, 작정했구나. 소스 오디오가 진짜 작정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은총 씨한 줄평을 듣고 왜 웃었냐면, 제가 한 줄평을 뭐라고 줄라 그랬었냐면, 계속해서 진화하는 소스 오디오라고 아, 그래요? 칼라놨거든요. 실제로 처음 이원 시리즈를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기억하는 느낌으로는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제 연결하는 방식도 그랬고, 다소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솔직히 지울 수는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이 아틀라스까지 만나보고 나서는, 정말 편리하게 연주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보드 타입, 노브를 돌려서도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만들 수 있고, 네. 이 소스 오디오의 연구진과 같이 좀 이제 덕후 기질이 있는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좀더 깊게 들어가서 자신만의 커스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멋진 이펙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소스 오디오, 은총 씨랑 제 생각처럼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고요. 이 브랜드는 하나 이펙터를 구입을 해놓으면 계속해서 그렇죠. 사후 서비스를 끝내주게 해주는,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네. 해주고, 이앱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골 우려는 듯이 맞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펙터를 정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브랜드이며 이펙터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게 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스.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